나랑 안 놀아. 지금 네가 동생인 거. 그렇지. 태양이는 내심 서운합니다. 태양이의 마음도 모른 채 레경이와 세미는 더욱 신났는데요. 봐봐, 내가 하는 거. 어? 우선 물고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줄게. 어떡해. 이걸 해야지. 세마. 이걸 해야지. 물속에 이렇게 샹궁 들어가는 거 잘해. 놀기에도 하루해가 부족합니다. 세민아, 있잖아. 나 오늘 세민아 집에서 자기로 했는데. 그래라. 레경이가 분주합니다. 며칠 전 세민아 집에서 자기로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 뭐하러 가서 잔다고 그러시니까. 뭐? 도시에서 온 세미가 예쁜 옷이 많은 게 의식이 됐는지 레경이는 자꾸 언니 옷에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칫솔? 그냥 아무거나 입어. 네 옷은 없어? 없어? 언니, 언니 옷들이 예쁘단 말이야. 그럼 하나 그냥 끌어가 입어. 언니 어차피 저기하니까. 허락도 받았으니 마음껏 언니 옷을 골라보는 레경이.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꺼내 흐뭇한 마음으로 챙겨 넣는데요. 예쁜 옷을 입고 세미와 잠까지 같이 잘 수 있다니 벌써부터 설레기 시작합니다. 세마! 오래오래 기다렸지! 그동안 또래 친구 없이 지내다가 몇 달 전 세미가 오게 되면서 단짝이 된 레경이와 세미. 가셨는데? 한 살 어리긴 하지만 세미는 레경이가 처음으로 마음을 나눈 동성 친구이기도 합니다. 여자 친구라는 거는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이제 드네 이제 세미가 오니까 겁나게 이제 서로가 가까이가 금방 친해지더라고. 친구가 생겨서 좋은 건 레경이뿐만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전학 온 세미도 레경이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레경이가 없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야, 쌤이. 왜냐면 이 동네가 애들도 하나도 없잖아. 어? 친구만 없는 게 아니라 아이들 자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단짝이 된 레경이와 쌤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5학년이 되도록 또래 친구 없이 지내왔던 레경이. 쌤이와 함께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은 꿈만 같은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마냥 좋기만 한 모양입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잘 자. 내일 아침에 잘 일어나세요. 엄마가 나가자마자 다시 둘만의 놀이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밤은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 쉬 잠이 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착장으로 뛰어갑니다. 동도에는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등교하는 언니를 배웅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부러 배웅까지 와줬건만 언니는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아빠! 그래도 꿋꿋하게 언니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언니가 집으로 올 때도 마중을 나올 생각입니다. 언니를 보내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레경이. 사실 오늘은 레경이의 계약식 날이기도 한데요. 물 냉장고에. 방학 숙제를 제대로 못한 레경이. 며칠 세미랑 노느라 숙제는 뒷전이었습니다. 일단 이거 시키고. 혼나기로 했어? 혼나기로.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혼나기로 했어? 공부를 얘가 알아서 해야지. 부모가 하라 한다고 해. 결국 아침부터 아빠한테 한 소리 듣고 마는데요. 먹어야지. 미리 아 그래 엄마가 해놓으라 했었대. 했었으면 아빠한테 안 혼나잖아 아침부터. 아침부터 학교 가면서 꾸지람 들으면 좋냐? 엄마도 다 못해. 숙제도 다 못했는데 지각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 서둘러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실라 챙겼냐? 응.